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크나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링크는, 제로, 루미너스, 황무인 캐릭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군요.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한 젠팩업 상황은 30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40렙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3%. 3세트, 4개, 3개 끼고 있군요. 테네브리스, 이피아, 9%, 3에 40. 골든 클로버가 06 추업이군요. 영암불, 강암불을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31 추업에 826, 70%적이군요. 9%. 6에 9%. 아, 전체적으로 한60 추업에 9% 정도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30초, 60초, 60초, 45초, 6%, 3, 9%, 9%, 아에게 15%. 망토, 아이고, 아, 이게 코가 막히냐. 79초업에 6%. 아, 데미지, 공격력, 크리. 6개, 12, 12.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스펙은 카루타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물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젠팩업하고.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 계시는가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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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니 받아보십시오. 화장실에서 받아서 네트워크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네. 안 좋습니까? 아, 이제 괜찮았어. 네네, 어떤 걸 제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뭘 맞춰야 될지를 뭐부터 사야 될지를 모르고. 카베를 잡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데미지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컨트롤도 부족하고. 일단은 젠팩업을 40렙까지 하는 게좀 일단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대학하고 있고. 있어서.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방무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루미너스 이제 키우려고요. 루미너스 제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네. 엠블렘을 한번 또 공격력을 없애고 방무를 좀 올려보는 건 어떨까? 아, 큐브 돌려서요. 네네. 어차피 수상한 큐브에서 방무 15%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문을 몇 정도 맞춰야 되는지 혹시 방무를 정확히 몇 정도 맞춰야 됩니까? 다크나이트는? 저 몰라서 물어본 건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아. 카루타를 들어가면은 그냥 깨졌습니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스태창으로 85%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링크만 있어도
24%니까는 루미 방모가 몇 올라갑니까? 아 90%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14%를 올리려면 방모가 몇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24%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리고 파란별 먹으면은 파란별이 방모 몇 포를 올려줍니까? 30% 아니 한 60% 더 있어야 될 기세인데 지금?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엔요 예. 루미너스 제로 엠블렘 돌리면은 한 8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저거 방문은 그 퍼센트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뭐라고요? 아, 예,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네. 네네. 아, 방문은 이제 남아있는 거 네. 곱하기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 일단, 젠팩업을 먼저 해야지. 지금 한 3억 정도 있는데. 네네, 젠팩업, 루미너스 제로가 딱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엠블렘도 한번 손보고. 방모가 부족해서 데미지가 지금 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 방모를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76%에서 30% 들고 온다고 네. 안 되기 네. 때문에 방무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방무는 최대 99.99%로 끝입니다. 아, 아 네네네. 네네. 무기는 혹시 아, 앱솔로 바꿔야 무기를 앱솔 가실 거면 지금 4과 5입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어, 뭐 투자 금액이나 뭐 매수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건 정확히 잘 모르지. 그럼 일주일 모으면 얼마 모읍니까? 한 2억? 일주일에 2억 일주일에 2억이요. 1억 2억. 앱솔 가도 템 맞추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럼 70%작을 또 쓰셔야 되겠군요. 네. 일단은 방무랑 코강을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루미너스 예, 제로 엠블렘 요 세 개만 하고 이제 컨트롤만 되면은 이제 좀 수월하게 들어가지 않으실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그 60급에 9% 정도면 다른 거는 일단 쓸 수는 있죠. 아, 쓸 수는 있지만 좋지는 않죠. 네. 일단 기본 리모델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모아서 사시든지 아니면 직작을 하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AD 공식 다 맞추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이제 선택지가 또 두 개 정도가 있을 텐데 여기도 똑같은데 뭐 대에 있는 17성을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작 아이템만 사도 네. 아 많이 깨지죠. 한 부위당 최소 한 10억은 깨져야 될 텐데 못해도 노작 부위 사고 깔끔하게 맞추려면은 일단 코강이랑 방무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네 카루타가 목표면 그게 제일 좋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